Very good. Very good. CES 참가자들이 엄지손을 치켜 올리며 극찬을 쏟아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SK 주식회사가 선보인 대체육 식품 때문입니다. 대체육으로 만든 핫도그와 대체 유단백질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게 했는데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CES에서 푸드테크 카테고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만큼 푸드시장, 그 가운데서도 대체육 식품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요. 저희 SK 주식회사는요, 그 대체 식품 등 미래 탄소 감축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기술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조금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SK 주식회사가 자신 있게 선보인 대체육 식품 맛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대체육으로 만든 햄버거와 너겟을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지금 그 노란 콩이라고 그랬지? 그랬던 것 같아요. 노란 콩으로 만든 대체육이래요. 이 다진 고기는 모든 대체육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체육으로 만든 햄버거와 핫도그 그런 것들은 미국 시장에서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먹어볼게요. 그냥 핫도그요, 그냥. 전혀 대체육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식감, 맛, 이 두 가지 모두 잡았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저는 원래 핫도그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고기는 좋아해도. 근데 이 핫도그를 먹을 때 대체육이라서 왠지 고기 맛이 덜하고 빵 맛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이 뭔가 고기의 맛? 이 고기의 맛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너겟도 대체육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건피디도 먹고 싶겠다 이거. 먹는 거 보면 먹고 싶잖아. 자, 그러면 대체육을 한번 너겟을 먹어볼게요. 이번에 먹방 하나 찍어야겠는데? 먹여 만족. 유튜브 하나 해? 그럴까 우리? 나 또 먹는 건 자신 있는데. 와, 이거 진짜 엄청 쫄깃쫄깃합니다. 이거 근데 어떻게 대체육이 이런 것까지도.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못 먹었는데 일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데 확실히 식감은 좀 우리가 허그져서 먹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식감이라는 이 자체가 근데 실제 고기를 먹는 것처럼 쫄깃쫄깃해요. 아이스크림도 먹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스크림이 좀 더 눈이 가더라고. 그리고 지금 날씨가 뜨거워요. 또 이상하게 밤에는 추운데 다 녹았네. 근데 이 과자는 아닙니다. 과자는 아니고 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대체육으로 만든 거래요. 근데 너무 맛있다 진짜. 응? 너무 홍보성 아니야? 근데 이 약간 크레오 그 뭐냐? 오레오 그 뭐라 그래? 쿠앤크림인가? 그 맛인데?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확실히 과자가 맛있어서 맛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이 정말 분명히 맛있습니다. 그러면 건배님과 지금 앞에서 계속 웃으면서 보고 있어서 혼자 먹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요것만 다 먹고. 와, 진짜 맛있어요. 근데 빨리 좀 먹어요. 잠깐만 기다려봐봐. 네. 이 대체육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맛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건강해야지 되는데 저는 건강보다는 맛 위주로 맵고 짜고 고기 이런 식이었는데 확실히 가볼만 합니다. 대체육으로. 이쪽 CES에서 이번에 푸드테크 코너가 따로 생겼대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모두 무료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조회사 반쪽이라 좀 아쉽긴 한데 어떡해요. 한국가스도 먹어봐야지. 근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어가진 못할 것 같아요. 권PD가 계속 웃으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대체육 시식은 여기서 끝낼게요. 자, 바이. 맛이 어때요? 맛있네요. 저희 이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옐로우 피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콩, 노란 콩, 노란 완두콩이라고 오신 것 같고, 그 완두콩으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텍스처드 베지터블 프로틴이라는 거 만듭니다. 그러니까 식감을 내기 위해서 질감이 있는 식물성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거기에 감미료나 다양한 맛을 섞어가지고 배합을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소세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너겟이 될 수도 있고 햄버거 패티 같은 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의 유청, 소에서 나오는 그 유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유단백질을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배양해서 만들어낸 게 요체 대체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화나기 이런 것도 괜찮나요? 네? 소화 이런 측면에서도 더 괜찮나요? 소화 측면에서도 더 좋을 수 있죠. 네, 기본적으로 애니멀 프리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일부 그런 우유 제품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식품 시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대체 식품, 식물성 제품이 육류 소비에 비해서 건강적으로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변화를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대체 식품 회사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육류를 그 차별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시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굴장님 드셔보셨어요? 아, 예, 저는 자주 먹습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요즘 플렉시테리안이라는 말을 사실 드리고 싶어요. 플렉시테리안이 뭐냐 하면 베지테리안은 아니지만 플렉서블하게 고기를 소비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다면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을 플렉시테리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베지테리안이라고 하면 막 고기를 절대 안 먹습니다 이런 거가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즉 이런 플랜트베이스 미트 같이 좋은 제품이 있다면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 플렉시테리안이라고 그러거든요. MZ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플렉시테리안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소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환경이나 그 건강을 생각했을 때는 이거 소비를 종종 하고 있고요.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소비하는 그런 트렌드가 계속해서 확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